미국과 한국의 사정이 이것저것 뒤숭숭하기는 합니다만은 설날은 설날입니다.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설날 큰 잔치가 오늘 노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명절 음식으로 설날 분위기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숙한 노랫말을 따라 부르고 방금 부친 전과 따끈한 떡국도 함께 나눠 먹습니다. 풍성한 명절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아직 같이 설날 했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예. 나는 먹었지만 뭐 어린애 같아. 예.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설날 잔치에는 한인 기업들의 나눔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만장을 이루고 또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행사에서 앞으로 계속 타운 업주들도 설날 대목 잡기에 분주합니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건강식품 매장들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한인타운은 구정은 구정이고 설은 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또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선물하신다고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훈훈함 가득한 한인사회 명절 행사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